예수님 우리 보고 울라 그러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울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나서를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나서 제일 마지막 절인 4장 11절을 강의할 때에 그 제목을 제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가져왔는데 요나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시작.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끼다. 에? 아끼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 말씀에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여기서 이 아끼다, 이 히브리 말로는 이제 후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동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불쌍히 여기다 혹은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다, 눈물을 흘리다. 우리 이제 말로는 아끼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눈물을 흘리다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다.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나가 막 불평을 했잖아요. 그죠? 니느웨 성, 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자기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하나님 강제로 끌어다가 니느웨 성에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주셨죠. 그랬더니 요나가 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지. 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에?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예요. 평생 자기들 괴롭힌 원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대하는 감정하고 비슷한 거죠.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 좋은 사람이 없죠. 단지 이제 같이 이렇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고 뭐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은 그 감정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니느웨 성이, 예? 아수르의 수도가 내심 이 요나는 그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불평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 성에,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진짜, 예? 무엇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몇 명이나 있다래요? 12만 명이 있다. 12만 명.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축까지 말씀을 하세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냐, 이 말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 12만 명이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예? 그들을 그 길을 계속 가는 걸 보고 내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평하고 있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내용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게 신약성경으로 오면은 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울고 계셨죠. 자, 두 번 정도 예수님이 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할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19절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한 몇 명이나 살았을까?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100만 명. 나중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타이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결사항전하다 거기서 몰살을 하지 않습니까? 몰살을 했는데 100만 명이 죽었다래요. 근데 이제 많은 인구학자들은 거기 그 당시에 조그만 성에 100만 명이 어떻게 사냐, 좀 과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세푸스의 역사책에는 100만 명이라래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실 때 성을 이 돌멩이로 지은 성을 본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지금 요나서에 나오잖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예?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죄짓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금 머리 위에까지 와 있는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예수님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신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서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예수님 누구세요? 제가 늘 얘기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단들의 양태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양태로 성령으로 성자로 성부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양태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은 분이 그렇게 되면 누가 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는 분이니까 물론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그렇게 하면 성부 하나님 죽은 게 돼가지고 성부 고난설이라고 하는 이단도 튀어나오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데 여기 요나서에서 그 12만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 아수르 수도에 있는 니느웨이 성 사람들을 보고 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울고 계시는 거죠. 죄 짓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뭐 지식인이라 그러고 뭐 과학자라 그러고 철학자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 뭐 하나님의 심판의 불밖에 더 남았겠어요? 하나님이 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그럼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예? 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려 당신이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돈이 억만금이 있은들 무슨 큰 고래가 등 같은 집이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불쌍해. 오늘 이 아침에 뭐 교육장님들 뭐 세가족 교사들 일대일 교사들 여러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예?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문을 읽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 우셨잖아요. 그냥 울고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무리들 중에 일단의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십자가를 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여성들이 여자분들이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니까 너무 안타깝게 운 거죠. 그냥 뭐 눈물 정도 조금 난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이제 막 가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치고 갔잖아요.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치고 막 이미 막 새벽부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매 맞고
가시관 쓰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탈진한 상태인데.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겁도 내지 않고 제자들도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고통 속에 끔찍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우셨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이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메말라요. 은혜가 다 떨어져, 은혜가. 어떤 분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래요. 그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의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메마르진 않았나?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아요.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메마르지 않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울며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뒤돌아보십니다. 뒤돌아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들을 위해 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서의 하나님, 지금 읽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가 나를 위해 가슴을 치며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 누가복음 그 23장을 읽어보면 28절 다음에 29절 3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왜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라 그랬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다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단 말이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하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울어야 되는지. 예? 자, 곧 예루살렘에 엄청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한 40년 후에 닥쳐올 로마 군단의 침략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살을 했습니다. 자, 이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의 날에는 아이를 갖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진 여인보다 복된 날이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평상시에는 아이를 가진 여인이 복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이 심판의 날은 끔찍한 날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오히려 복된 날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이 성을 점령하고 방어와 약탈하고 살인을 하는 날, 이날 아이를 임신한 여인,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엄중함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너와 네 자녀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울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산들을 대하여 명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 산들이 무너지면 깔려 죽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날은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는 것보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산이 확 무너져서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로마 군단이 쳐들어오는 날이 끔찍한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푸른 나무 얘기를 하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치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는데 저들이. 예? 너희들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잠시 후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 멸망의 그 끔찍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가르치는 거야?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임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지금 단지 예루살렘,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전하게 되죠. AD 66년부터 일어나서 70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로마 군단이 쳐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 작전을 했습니다. 이게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거기서 굶어 죽는 거지. 포위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의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래서 결사항전을 선포했습니다. 결사항전. 단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어. 예루살렘 성을 다 닫아버렸어요. 못 나갑니다. 그 100만 명이 거기서 결사항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타이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몰살했어요. 완전히 몰살. 그래서 그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끔찍한 이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을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마크 에이 노리 지은 그 당시 역사책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다 빠져나가서 살았다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거기서 몰살을 했어요. 몰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이 세상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심판의 모습.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너희 자녀들, 가족들, 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울면서, 단지 울라고만 한 게 아니죠.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예? 울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라는 게 지금. 예? 네 가족과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깝게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딴 때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학교나 수련회 기간에는 2박 3일을 하는데, 2박 3일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수련회 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3박 4일 가가지고 기도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목사님의 한강 거 저 백사장에 데려나가서 철야 기도를 시키고 고등학생들 막 그랬는데, 하여튼 친구들을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기도를 3분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외웠다가 사도신경 외웠다가 십계명 외웠다가 그러고 눈 떠도 옆에 놓으면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또 사도신경 외웠다 이러고 있었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 지금 아이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피폐해 가는지.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노래를 못해서 노래는 안 불러드리고, 노랫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사가 가슴에 와닿죠. 오늘 집에 가셔서 저 컴퓨터 틀어놓고 몇 번씩 부르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니느웨 성을 보고 우셨던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세상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을 보고 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